안녕하세요, 슈리입니다. 오늘도 프로스펙스 신발인데요.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세 가지 버전이 나왔더라고요. 이게 제가 극찬했던, 지금도 아직까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되는 이 부스트랑 비슷한 느낌의 미드솔을 쓴, 여기는 이름까지 써있죠? 쿠셔닝의 이름. 예, 인비지블 리바운드라는 이름까지 써놨고, 이 느낌이 부스트랑 외관상도 살짝 틀리고 느낌도 달랐는데, 여기서 시작돼서 이게 1월 달에 출시됐고요, 이 제품이. 그리고 3월 달에 출시된 제품이 이건데, 너무 부스트랑 판박이죠. 보기와도 느낌도 부스트랑 너무 똑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고요. 차라리 이렇게 프로스펙스만의 뭔가 뭐랄까요, 그 차별화된 이 미드솔 재질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부스트에 더 가까워졌고 거의 부스트 판박이가 됐네요, 여기서는. 프로플릭 자체도 그렇게 비싼 제품 아니어가지고, 뭐, 정발가도 10만 원 이하인데, 지금 보면 세일하면 뭐, 4, 5만 원 이하로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, 흰색은 좀 찾기 힘들더라고요. 부스트 느낌이, 전에 극찬했던 프로스펙스 느낌이, 이 전에 한 가지 모델은 또 X42는 바운스 느낌이 약간 비슷했고, X40 첫 번째 거는 이 느낌이 진짜 괜찮았어요. 부스트의 업그레이드처럼 느껴졌거든요. 더 가볍고, 그리고 지상구도 낮으면서, 밀도는 낮고, 더 폭신하면서도 반발력이 있는 그런 정말 이상적인 느낌인데, 이거는 그냥 부스트 그대로예요. 부스트는 어떠냐면 좀 힐은 좀푹 꺼지고, 전족부는 좀 무게가 더 많이 실려되니까는 전족부가 좀 단단해가지고, 이힐투토 드랍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고, 무게 자체도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, X40 같은 경우에는, 270 사이즈 270g 메우기 쉬웠었는데요. 얘는 270 사이즈에 320g이라서 좀이 뭐랄까요, 밀도나 재질 같은 게좀 무거워졌더라고요. 지상구는 좀더 높고, 쿠셔닝은 뭐 충격 흡수력은 글쎄요, 뭐 아주 무거운 분들한테는 더 좋을 수 있겠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좋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요. 어퍼 재질은 살짝 변화를 주었는데요. 여기 뭐 퓨지 코팅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, 이 스티칭을 뭐두 겹, 세 겹, 트리플 스티칭 뭐 이런 식으로 좀 꼬이게 해가지고, 약간 르브론 제임스 신발에 쓰는 것처럼 뭐 니트 퍼즈는 아니지만 뭐 배트 니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좋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단단하고, 여기는 좀 예, 신, 뭐, 뭐랄까 좀 플렉시블하게 만드는데, 그래도 X42의 그 쫀득쫀득한 그 스판 재질은 아니어가지고, 그래서 이게 차별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. 통기성도 그렇게 우수하진 않거든요. 많은 면에서 X40이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디자인은, 이런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. 특이한 거는 이 락다운을 해주기 위한 이 가죽, 뭐라고 해야 되죠? 이 재질을 거기다가 또 천, 패브릭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놔가지고, 퓨즈 코팅이라도 가지고, 한결 더, 뭐랄까, 좀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힐컵 같은 거는 되게 미니멀하게 있고,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은, 여기 컬러나 패딩 같은 게 아주 연해요. 연해서 뭔가 찔리거나 그런 거에 민감한 분들은 이거를 되게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핏은 예, 270 사이즈 정 사이즈 저는 가는 게잘 맞았고요. 특별히 뭐 좁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데, 토박스 위에 공간이 크게 아니지만 살짝 남고, 아웃솔 패턴을 보면은, 예, 딱 보면 이 고무가 꽤 두꺼우니까, 예, 내구성은 있는데, 보면은 접지는 예, 거의 뭐 직립 보행용이니까, 이걸 뭐 테니스나 아니면 좌우 움직임이 레터럴 무브먼트가 있는 거를 신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. 보면은 깜찍하게도 이 아웃솔 자체가 파여 있어가지고, 예, 이 부스트가 아니라 프로스펙스에서는 여기는 써 있지 않네요. 인비지블 리바운드라는 게안써 있어가지고, 그게 왜 그런지 참 의문스럽고요. 여기에 프로스펙스 고유의 부스트 같은 TPU 재질로 만든, 예, TPU 펠렛으로 만든 이 쿠셔닝이 노출돼서 좋습니다. 전에 내가 아디다스 제품을 보면서 리뷰했던 건데, 이 뒤에는 이렇게, 글쎄요, 여기 밸런스를 맞추려면 앞에를 좀더 노출시키고 뒤에는 좀더 단단하게 커버하는 게더 좋았을 텐데, 뭐 여기 뭐랄까요, 그 코팅 같은 걸 해서 아주 안정성을 더 주던가. 특별히 근데 꽤 두꺼워가지고 밑솔이 넓어요. 예, 꽤 와이드 해가지고 이게 뭐 안정성의 그 불안감이나 그런 건 없어요. 그런 건 없는데, 그래도 예, 얘가 좀더 넓어가지고 좀더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, 안정성 같은 거는. 인솔 같은 경우는 이제 EVA, 되게 평범한 EVA 인솔인데 꽤좀 두툼한 인솔이고, EVA 인솔도 EVA 인솔이랑 이 X42 같은 경우는 X40
두 번째 버전은 이 폴리그래프 인솔이 있었는데, 제일 이상적인 인솔은 이 X40에 썼던 이 뭐랄까요, 좀 그리드가 있으면서 뭐푹잘 꺼지면서 발 모양을 잘 잡아주는 되게 푹신한 인솔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이거랑 비슷한 재질이지만 좀더 뭐랄까 이렇게 좀예예좀더 신경 썼던 게 좋았습니다. 아, 디자인 자체는 뭐랄까 이게 개인 취향에 맡기겠습니다. 저는 이게 더 이쁜 것 같은데, 이런 심플하거나 좀 올드스쿨한 패턴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. 여성분들이라면 이런 것도 선호할 수도 있겠네요.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외국에서 제 친구분들도 그렇고 뭐 구독자분들이 이게 문의를 하면은 프로스펙스는 280까지밖에 안 나와요. 그래서 이런 러닝화나 이런 좀 특이한 그 쿠셔닝 충격 흡수력이 좋은 신발 같은 경우는 좀발큰 거, 키큰 분들이 되게 찾는데, 주로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사비로 사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안 비싸잖아요. 어차피 배송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. 그런데 프로스펙스는 280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최소한 300까지는 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뭐 연락드리면 뭐 LS 네트워크에 연락드리면 따로 주문 제작해 주실라나? 궁금하네요.